십자가 덕분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창조주와 소통하는 외길임을 인정하고 간구한다는 뜻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격과 접근권의 문제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유명 강사에게 조마조마해하며 다가서던 기억이 난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게는 달랐다. 강사의 친한 친구 한 분을 알고 있어서 그 이름을 대자 단박에 관심을 보이며 따뜻하고 자상하게 말을 받아주었다. 내 명함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둘 다 알고 있는 지인의 이름을 내세운 덕에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늘아버지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렴풋이 보여주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으신다. 예수님이 주신 이런 지침의 바울 버전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 등장하는 특유의 삼위일체 공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 나아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통상적으로 고대 왕국의 임금이 누군가에게 아련을 허락했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 사정이 아무리 다급해도 닥치는 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임금 앞에 나갈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랬다가는 감방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고대 동양 제국의 통치자와 평민 사이의 신분 차이에 국한된 얘기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찌든 인간 사이의 격차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다. 크리스천에게는 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다.